여러분 안녕하세요, 투혼자입니다.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 반응이 진짜로 좋아서 일단 먼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짜로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댓글에 있는 중 요런 댓글을 제가 발견했는데요,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바로 타란툴라 유체 기르는 방법. 모르셨던 분들도 이렇게 시청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, 그리고 아셨던 분들도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가시죠. 자, 먼저 여기 보시면 지금 타란툴라 유체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게 타란툴라 유체고요. 타란툴라 유체는 일단 되게 약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는 건 좀 자제를 해야 돼요. 핀셋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좀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. 또한 이 종류는 지금 화이트니라는 그런 종류의 유체고요. 아직 클 때까지 많이 남은 그런 아이입니다. 자, 이 타란툴라를 키우기 위해서는 총 두 가지의 준비물은 충분한데요. 먼저 플라스틱통과 그리고 바닥재입니다. 플라스틱통은 이렇게 숨구멍이 뚫려있는 것과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통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먹이를 또 넣고 빼줄 때 용이하기 때문이죠. 그리고 바닥재는 제가 코코피트라는 걸 또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. 왜냐하면 저렴하고 대량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 또 시중에서 편하게 또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육장을 함께 꾸며보도록 하죠. 자, 타란툴라를 세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진짜 간단해요. 이거는 누구나 남녀노소 다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뚜껑을 열고요, 여기다가 코코피트 바닥재를 좀 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바닥에서 배회를 하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많이 안 깔아주셔도 돼요. 자, 요정도. 원래 본인이 생각해서 딱 해주시면 적당한데요, 저는 한 이 정도로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이제 임시통에 있던 이제 화이트니를 꺼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요, 이 통이 이제 마음에 들어갈지는 이 친구에게 달렸겠죠 이제. 자, 그럼 이제 세팅은 이걸로 끝이에요. 끝. 진짜 간단하죠. 이렇게 하셔서 이제 수분 유지, 며칠마다 한 번씩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좀 뿌려주시면 됩니다. 대신 직접적으로 개체에 뿌려주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그런 바닥재에 뿌려주시는 걸 좀 추천해드려요. 자, 그리고 또한 타란툴라는 미럼과 귀뚜라미를 주로 먹는데요, 제가 지금 귀뚜라미가 없어가지고 미럼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자, 아직 세 통이라서 미럼을 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, 일단 넣어주고 지금 바로 반응이 안 오면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자, 이렇게 아직 반응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적응하는 기간 동안은 반응이 많이 없을 듯 합니다. 또 어디였어? 오. 또한 피딩을 하실 때 이렇게 유체들에게 이렇게 생채를 주시는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런 차례 먹이가 역피딩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. 역피딩이나 여기서 이 미러미, 이 타란툴라 유체를 먹는 경우를 말합니다. 저도 가끔씩 그런 걸 당하는데 최근에도 한번 정갈이 역피딩을 당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걸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, 저는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미러미 있죠? 좀 불쌍하지만 머리를 좀 따주거나 아니면 머리를 좀 으깨서 주시면 됩니다. 자, 저는 머리를 좀 으깨서 줄게요. 전 이렇게 머리를 좀 으깨서 바닥에 놔두시면 다음날 보시면 이제 없어져 있을 겁니다. 만약 다음날이 돼도 없어지지 않다, 계속 있다, 그러시면 바로 꺼내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곰팡이가 생겨서 개체가 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오늘 피딩하는 방법도 또 알려드렸고요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요청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과 그리고 피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먼저 이 개체가 또 자라는 대로 제가 영상을 또 찍을 계획이고요, 그 영상을 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, 그리고 또 요청하시고 싶으신 점, 그런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영상을 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